이길 때까진 이긴 게 아닙니다. 용사는 아즈카이트 지역으로 지원을 갑니다. 경계를 늦추지. 어둠 속에서 눈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다고 들었네, 윈드러너. 방직공이 우리의 목적과 관련된 단서를 알려줬어요. 마음 같아선 직접 조사하고 싶지만. 바쁘겠지. 알겠네. 방해만 되지 않게 조심하게, 용사. 방직공의 속을 해서 만나세. 미행당한 건 아니겠지? 이게 지원이라고? 흥미롭군. 그물에 걸려서 왔나 보군. 용사는 적의 신뢰를 얻어 승천자가 된 이테키와 함께 변신소 구역을 정찰해 보기로 합니다. 변신소는 원래 내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이테키가 승천에 성공하면서 활로가 열렸지. 과찬이십니다, 주인님. 먼저 불온함 동향이 있는지 살펴보라. 그런 다음 합류해 침투를 준비하도록. 도급품이 뭐야? 칠정!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다. 똑바로 봐라. 이건 전쟁 준비야. 그런데 내겐 아무 기별도 없었어. 불길한 입자기였군. 도시에서야 밀수는 흔한 일이지만 광기 어린 시명이라니 이례적이고 마음에 걸리는군. 당직을 어디로, 왜, 누구에게 가져갔는지 알아야겠다. 저기 보이나? 아무것도 없다. 실타래의 도시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야. 가승천에 다다른 자들은 보통 암영 대시장을 돌아다니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정말 해냈어. 놀랍군. 아직 풀어질 때가 아닐세. 긴 임무가 될 거야. 원하는 게 뭔가? 용사는 변신소 구역을 확인해 봅니다. 만승천자 경비병이 다가오면 이 약병을 던지게. 주위를 분산시킬 수 있을 걸세. 별로 강해 보이는 놈들은 아니니 괜찮을 거다. 잘 숨어 다녀라. 나는 바로 진입할 테니. 검은 피로군. 만지지 말게. 저게 여기 있는 게 새삼 놀랍진 않은데 이리저리 퍼뜨리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 피에 섞였어! 변신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진액이 채 마르지도 않았군. 승천자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전선으로 보내고 있는 거야. 일행은 이곳에서 기괴한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수일세.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군. 누가 왜 묶어둔 걸까? 뭐지? 넌 누구지? 말해라. 이걸 한 번만 몸에 뿌리면 변신소에서 정체를 의심당할 일은 없을 거다. 일행은 기괴한 생명체의 비밀을 찾기 위해 주변의 실험실에 잠입합니다.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한 초재 시기야. 흥미롭군. 설마 저 밖의 괴물에게 주고 있는 먹이가 이건가? 지상벌레 땅, 어딜 감히 우리 실험에 눈독을 들이느냐? 이 실험은 네페레스님의 집권기로 거슬러 올라가는군. 안수레크는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네페, 누구? 세상을 떠나신 여왕님이다. 방직군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군. 일행은 기록을 통해 괴물이 전 여왕임을 알게 됩니다. 저게 네페레스님이라고? 이테키, 선택지를 고려해보는 게 좋겠네. 여왕님께 간다.
지금 당장! 밀실이 끊어지지 않... 신중해져야 해. 저게 무슨 짓을 벌일지도 모르는... 내가 모시는 여왕 폐하란 말이다. 저렇게 묶인 상태로 둘 수는 없다. 남은 담즙을 모조리 긁어모아와라. 내가 직접 사슬에 녹인 한이 있어도 꼭 풀어드리겠다. 뭐하는 짓이야? 다 같이 죽으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승천은 완성되었다. 당장 나가게! 눈 하나 깜짝 않고 이태키의 정신을 지배했어. 승천자를 하나라도 그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것. 팔다리 멀쩡하지? 잘 됐군. 끝나려면 한참 멀었거든. 자라타스는 너무나도 쉽게 승천자들을 조종합니다. 이태키는 제정신이 아닐세. 뭐라도 손을 써야 해. 자네가 맡게. 뒤는 내게 맡겨. 너는 이 한낱 벌레가 그분이 모든 걸 집어삼키리라. 이미 늦었어. 이태키를 기절시킨 용사는 탈출을 감행합니다. 흥분한 나머지 무기 호송대 천의 임무를 깜빡할 뻔했어. 해야 할 일이 많아. 저 폭탄이면 시선을 돌리면서 이태키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걸세. 방직공의 소굴에서 만났을. 저걸 어떻게 할지는 그때 고민하는 걸로 하고. 용사는 전쟁을 준비 중인 네루비안의 폭탄을 이용해 성의 정문 통로를 폭발시킨 후 탈출합니다. 이태키와 호송될 거는 내가 말했네. 자네는 실험실에서 알아낸 사실을 모두 전달하게. 행운을 빌지. 네페레스님이, 여왕님이 살아계신다고? 아니지. 네 설명대로라면 그저 껍데기일 뿐이겠군. 차라리 목숨을 거둬갔으면 좋았을 것을. 틀렸네. 그래? 같은 괴물이라 측은지심이라도 생겼느냐? 완전한 죽음은 이야기의 끝을 의미하네. 그리 되기 전까지는 뭐든 할 수 있지. 가세나 용사, 지성에도 보고해야지. 보고라고요, 보스? 저 밑에 뭐가 있었죠? 검은 피, 신성한 협곡으로 옮기고 있더군. 그리고 자네가 싫어할 만한 소식도 있네. 승천자 네루비안 말일세. 자라타스가 마음대로 정신을 간섭할 수 있더군. 보통 지독한 적이 아니었네. 그 여자가 심심하며 써대는 수법이죠. 다시 만날 때 그 능력도 신경 써야겠군요. 고마워요, 보스.